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저희가 이제 진행할 내용은,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앞에서 안 하는 작업이 하나 있네요. 자, 뭐냐면 지금 현재 몬스터가 살짝 올라가서 그렇지, 현재 보시면 이제 몬스터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운석이랑 똑같이, 일단은 얘도 여기, 이제 적, 이제 여기다가 폴더를 하나 만드시고요. 적이니까 에너미라는 폴더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넣어주셔가지고 필요할 때 불러온 거 이제 아시죠? 네, 이제 필요할 때마다 저희가 이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일단은 딜리트. 자, 이렇게 해버리고, 자, 저장을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작업을 이제 할 거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운석도 만들고, 자, 적도 만들고, 그 다음에 저기 또 총알도 쏘게끔 만들고, 자, 준비가 어느 정도 다 되셨죠?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그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스크립트 이름은 게임 컨트롤러라고 이제 이름을 지을 거고요. 자, 이 컨트롤러라는 애의 목적은, 저희가 이제, 어떤 이제 상호작용을 할수 있게끔, 이제 뭐 적이 뭐한 번에 이제 여러 개가 나온다든지, 그리고 뭐 저희가 적을 이렇게 물리쳤을 때, 뭐 적에 물리칠 때마다 저희 스코어를 올린다든지, 자, 이런 전반적인 어떤 게임을 관리하는 역할을 이 게임 컨트롤러라는 이 이제 스크립트로 일단 작업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따로 이제 붙이려고 보니까 뭐 딱히 붙일 곳이 없죠. 그래서 여기다가 빈 게임 오브젝트 하나 만드시고요. 네, 이렇게 이제 여기다 이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되셨으면 이제 게임 컨트롤러를 이렇게 이제 붙여주시고요. 자, 이제 저희가 스크립트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작업을 이제 할 거냐면, 일단 먼저 스크립트, 저희가 평소 하듯이 이렇게 스크립트를 일단은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게임 컨트롤러라는 얘 자체가 이제 하는 역할이, 운석이라든지 에너미, 그러니까 우리 적 우주선 있죠? 자, 이것들을 이제 일정한 시간 간격에 한 번씩 랜덤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앞에서 저희가 미사일 작업했듯이 여기다가 일단은 이제 게임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당연히 앞에 인스펙트 창에서 이제 저희가 연결해 줄 거니까 만들어진 프리팩과 자 이렇게 할 건데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운석 3개, 적 우주선 하나면 총 4개의 멤버 변수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변수를 자 근데 이렇게 이제 만들지 말고 자 배열이란 게 있습니다. 배열 자 배열이라는 게 있고요. 자 이러면 일단 해저드라고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 만드셨으면, 자, 일단 저장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인스펙트 창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자, 이렇게 세이브하고 오시면, 이렇게 금방 우리가 하자드라고, 이렇게 입력한 부분은 사이즈라고 나옵니다. 자, 사이즈를 몇 개로 할 거냐면, 4개 한번 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게임 오브젝트 연결하는 부분이 4개죠? 앞에 저희가 미사일 작업할 때는, 그냥 변수를 만들 때는 하나만 생겼는데, 자, 이렇게 이제 배열이란 거. 자, 배열이 어떻게 할수 있냐면, 뒤에 이렇게 타입, 이제 게임 오브젝트라는 게 그러니까 타입이죠? 뒤에 이렇게 생긴 이제, 기호를 넣어주시면, 자동으로. 자, 이렇게 이제, 사이즈를 넣은 만큼, 보관할 수 있게끔, 이제 수정이 가능합니다. 일단 저희는 4개가 필요하니까, 4개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셋. 그 다음에 에너미까지 하면 4개죠. 자,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자, 이렇게, 우리가 배열에 있는 거를 가져다가, 저희가 이제 매번 생성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앞에서 이제 복사기, 만들 준비, 이제, 복사를 할 준비를 이제 저희가 한 겁니다. 이렇게 마치 이제 종이를 이제 복사기에다가 딱 넣어두시면 이제 일정 시간에 한 번씩 복사를만 하시면 되겠죠. 근데 앞에서는 저희가 인포크 함수를 이용해서 했는데, 이번엔 좀 다르게끔 저희가 수업을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저희가, 다시 이제 스크립트로 와주셨으면, 일단은 이제 게임 컨트롤러를 좀 수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iEnumerator라는 저희가, return을 할수 있는, 보통 이제 함수 앞에는 이제 void가 붙는데, 일단은 이제 enumerator라 해주시고요. 자, 여기다가 이런 함수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void가 아니죠. 일반적으로 함수면 저희는 void만 붙였는데, 자, 이번에 이제 특수하게, 자, 이렇게 만든 함수가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번에 사용할 거는 이제 코루틴이라는 걸 사용을 할 겁니다. 일단 코루틴을 사용하시려면 보시는 것처럼 함수 이렇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어떤 이제 코르틴 함수란 애가 자 얘를 호출하게 되면 어떤 코르틴 역할을 하게 되는데 자 일단 뭐 처음 듣는 거니까 되게 어렵죠? 자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제 코르틴 기능 중에서 매체되기 후에 어떤 함수를 작동시켜라. 자이 기능을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앞에 저희가 인보크라는 걸 이용해서도 작업을 했었는데 그거 말고도 자 이런 식으로 작업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뭘할 거냐면 자 일드 그 다음에 return new 해서 여기다가 wait for second 자 이렇게 하나 명령어라고 생각하시고 자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제가 1초 정도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 이제 뜻이 뭐냐면 여기서 이제 만약에 누군가가 얘를 호출시켰으면 함수를 자그 다음에 1초 후에 후에 뭘 해라 자 이제 여기다가 뭘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앞에서 배운 거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게임 오브젝트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하자드라고 자 이제 입력을 하고요. 자 다음에 이제 어떤 걸할 거냐면 일단 하자드스에 있는 것 중에서 맨 마지막에 넣은 게 이제 적 비행기죠. 자 그러면 이제 보통 프로그래머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자 보통 시작을 할때 항상 숫자는 0부터 시작한다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 운석을 3개 넣었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에너미를 넣었으면 0, 1, 2, 3. 자 이제 3을 내주시면 네 번째에 있는 자 이제 적을 여기다가 이제 넣어서 일단 작업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원본을 가지고 와서 이 원본 정보를 토대로 저희가 이제 그 복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있는 이제 복사를 하기 위한 이제 원본 종이가 3번째에 들어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와서 자 이걸 이제 복사하게 되면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세 번째 있는 애자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치도 좀 잡아줘야 되는데 위치는 일단은 저희가 테스트 중이니까 잘 보이게끔 그래서 스판 포지션이라고 저희가 이제 이름을 지어주고 위치를 잡아주도록 하죠. 일단 뭐 3D이기 때문에 벡터 3, 3차원 좌표를 일단 잡아줘야 되겠죠. 일단 저희가 화면 중앙에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근데 높이는 이제 5에 있어야 되겠죠. 5. 왜냐면 저희가 높이는 항상 Y 값을 5로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화면 중앙에서 이제 적이 나오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주인공 같은 경우는 이제 아적 이제 적 비행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회전을 이제 180도 돌렸습니다. 왜냐면 이제 주인공하고 똑같이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180도 회전했죠. 그래서 앞에서 배운 저희가 이제 그 오일러를 이용해서 Y만 일단 180도 돌려서 회전 값도 자 이렇게 이제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 되셨으면 앞에 이제 실제 복사하는 함수 다들 기억나시죠? 나시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started라는 함수가 있는데 여기 아까 전에 저희가 이걸 이용해서 복제를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한 거 하나씩 하나씩 넣도록 하죠. 처음에는 이제 실제 원본 원본에 대한 게임 오브젝트, 그 다음에 시야 규칙값, 그 다음에 마지막에 회전값. 자 이렇게 앞에서도 저희가 항상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죠. 자 일단은 이제 여기까지 이제 다 되셨으면 당연히 이제 함수라는 거는 어떻게 해야지 호출되는 거죠? 네, 당연히 여기서 이제 스타트. 자 이렇게 이제 여기서 지금 아직 스타트를 안 배웠으니까 원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함수를 작동시키는데 자 제가 앞에서 코루틴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이제 코루틴에 사용될 함수인데 자 이런 함수들을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1초 되기 후에 뭘 작동해라 자 이렇게 이제 명시를 할수 있는데 자 이렇게 쓰시려면 기본적으로 여기다가 스타트 코루틴이라는 함수를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 안에다가 자 세미콜론 지워주시고 여기 사이에다가 함수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호출되면 얘가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면서 1초 뒤에 이렇게 작동이 될 겁니다. 좀 어떻게 보면 문법상 이제 되게 특수하죠. 그래서 기존에 그냥 문법 배우신 분도 코루틴을 모르시면 좀 생소한 개념이긴 한데 사실 이 개념도 알고 들어가기에는 너무 양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안쓸 수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간략하게 딱 사용하는 방법만 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고요. 자, 다 되셨으면 저희가 이제 유니티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유니티로 오셨으면 저희가 플레이 버튼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하시면
자, 1초 뒤에 몬스터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죠. 자, 이렇게 이제 생성되신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상 없이 잘 작동되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는 한 마리만 출력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한 마리뿐만 아니라, 이어서 이제 계속 이제 운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몬스터라, 적 비행기라든지. 자, 그리고 뭐, 이거 한 번만 작동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하면서 저희가 이제 작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스크립트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돌아오셨으면 저희가 이제 앞에 뭐 코드만 좀몇 가지만 좀 수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앞에 제가 1초라고 했죠. 자,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퍼블릭으로 이렇게 저희가 플로트 형태 스타트 웨이트라는 걸 만들어서 처음 시작할 때 대기를 얼마만큼 할 거냐라는 걸 이렇게 변수로 만들어 놓고 쓰시면 나중에 이제 이것도 인스펙트 창에서 보이겠죠? 그러면 이제 인스펙트 창에서 저희가 자, 저장을 하시고, 이제, 위트 다시 오시면, 필요한 값만큼, 만약에 제가 3초로 바꿨다. 그러면 이제, 플레이를 해보시면, 1, 2, 3. 자, 그러면 이제 출력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작동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자, 이렇게 이제 구조를 좀 변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또할게 뭐냐면, 저는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가 일단은 나오게끔,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가 저희가 이제, 이제 포라고 이렇게 이제 돌릴 거고요. 포문이라고. 자, 이렇게 포문이라고 이제 돌릴 건데, 포문은 뭐냐면, 이 문장을 한 번뿐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할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냥 이거 없이 작동하시면 한 번만 작동되고 끝나죠.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제가 여기다가 int, i는 0인데, i가 얼마만큼 큰 것보다, 자, 예를 들어서 10번 반복할 거면 10번 그때까지. 그럼 0, 1, 2, 3, 4, 5, 6, 7, 8, 9. 자, 프로그래머는 항상 0부터 시작한다 말씀드렸죠? 자, 그럼 9까지 하면 10이 되는 거죠. 0부터 시작했으니까. 자, 그래서 얼마만큼 증가하면서 할래? 그러니까 0, 1, 2, 3, 4 이렇게 증가할래? 아니면 0, 2, 4, 6, 8 이런 식으로 증가할래? 라는 걸 정하는 건데, 플러스 플러스 i는 그냥 일씩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저희는 이제 하나씩 증가할 거니까, 자,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작동이 될 때마다, 코가 돌 때마다 이제 한 번씩, 이제, 에너미가 나오게 될 건데, 자, 그러니까, 몬스터가 나온다는 거죠? 적 비행기.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자, 이렇게 포로 돌려버리면, 이제 너무 빨리 막 작동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렇게 작동이 되면, 금방 한 번에 10마리가 나와버리니까, 자, 문제가 생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해줄 거냐면, 일단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하도록 하죠.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가 대기하는 걸 여기다 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대기. 자, 일단 대기하는 걸 넣어주시고요. 자, 일단 여기다가 제가 스타트 웨이트라고 적었는데 이걸 이제 미리 제가 타이핑 해놓은 겁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가 이제 퍼블릭해서 플러트에서 스타트 웨이트가 아니라 이제 여기는 또뭘 바꿀 거냐면 자, 스타트 웨이트는 금방 저희가 이제 작업을 앞에 하는 거죠. 일단 여기다가 스판, 그 다음에 웨이트란 이름으로 저희가 일단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0.75 정도 저희가 잡을 거고요. 자, 여기다가 이걸로 이제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로 0.75라고 넣으면 되는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쓰면 이제 또 나중에 뭐 편집창에서 못 바꾸니까 이렇게 멤버 변수를 만들고, 자, 스타트랑 스판이랑 이름이 비슷해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어쨌든 잘 보시고요. S를 시작하니까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다가는 이제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그다음에 얼마만큼 대기한 후에 만들어지라고 이렇게 만든 건데 저희가 0.7초 후에 한 번씩 만들어지게끔 하도록 한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다 되셨으면 저장을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UET로 와서 자, 한번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플레이를 한번 해보시면, 자, 처음에 3초 정도, 이제 대략 3초 정도 되게 하다가, 자, 0.75초마다 한 마리씩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총 이제 여기서 10마리가 이제 생성되고 이제 끝나버릴 건데요. 예, 네, 다들 이제 이렇게 잘 되시죠?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생성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뭐 문제점을 또 만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죠. 자,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일단은 너무 적 비행기만 나오죠. 음속도 이제 가끔씩 나와야 되는데. 자,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똑같은 위치에서 나오죠. 자, 이렇게 다양하게 옆으로 X축으로 옆으로 퍼져서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런 문제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부터 해결할 거냐면 저희가 이제 적 비행기가 비행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운속도 나오고 자 이렇게 랜덤으로 마치 저희가 예측하지 못하도록 생성되게끔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다 되셨으면 스크립트로 가셔서 자 이제 일단 예측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일단 저희가 한번 항상 이제 세 번째 인덱스에 접근돼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뭐 당연히 0번은 첫 번째 운석, 2번은 두 번째 운석. 일단 0이 첫 번째 운석, 자, 2번이 두 번째 운석, 2번이 세 번째 운석, 3은 적 비행기죠. 네, 저도 헷갈리네요. 자, 일단 이거를 이제 저희가 랜덤으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포가 한번 반복할 때마다 랜덤으로 하나씩 추출을 한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이제 로또 복권이 만약 10자리인다 그러면 매번마다 서로 다른 숫자. 뭐 중간에 뭐 똑같은 게 연속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저도 예측을 할수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사이에다 뭘 넣을 거냐면 랜덤이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자 앞에도 저희가 잠깐 사용했을 건데 자 여기 이제 레인지 자 이렇게 레인지라는 이제 특정 범위를 넣어주는 이제 어떤 함수 이제 함수 인자 값을 범위 넣어주는 게 있는데 자 여기다 뭘 넣어주시냐면 자 일단은 먼저 여기 넣어주셔야 될 값이 0번부터 자, 어디까지냐면, 총 0, 1, 2, 3. 자, 하면 총 4개죠? 저희가. 0, 1, 2, 3. 자, 해서 총 4개를 넣었는데, 자, 여기다가 4라고 넣어주시면, 자, 4보다 미만인 숫자를 랜덤으로 이렇게 뽑아줄 겁니다. 자, 해서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 2도 될수 있고, 3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다가 4를 넣어주셔도 되는데, 사실 우리가 만든 여기 하자드스라는, 여기 배열 있죠? 여기 위에 만드는. 자, 여기다가 4라고 입력하지 말고, 어차피 우리가 4개라고 앞에 인스펙트창에서 만들었죠? 여기다가 .length. 자, 이렇게 하면, 여기 아마 4란 값이 들어있어서, 여기 4라고 적은 거랑 동일하게 똑같이 작동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되셨으면, 저희가 저장하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이걸로만 이제 끝났습니다. 어차피 랜덤으로 이제 원본의 데이터를 이제 뽑아내 줄 거니까,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플레이 버튼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운석 나오고, 운석 나오고, 자, 운석 모양 다 다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몬스터가 나왔네요. 자, 적비행기. 근데 이제, 뭐, 두 개가 똑같이 나왔다가, 자, 이런 식으로 총 10개가, 자, 랜덤으로 이제 나오게 됐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하게 이렇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하시면, 또 이렇게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되셨으면 저희가 이제 유니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다시 한번 더 플레이를 한번 해보고요. 자,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랜덤으로 이제 잘 나오게 되는데 앞에서 이제 제가 문제점이 일단은 이제 랜덤으로 나오지 못하는 거를 일단 해결했고요. 그 다음에 위치가 똑같은 곳에서 나오죠. 자, 이것도 이제 해결할 건데, 그 전에 먼저 이것부터 해결하는 게더 좋을 것 같네요. 자, 어떤 걸 해결하는 게더 좋을 것 같냐면, 일단은 저희가 10번만 나오고 끝나버리죠. 처음에 의도했던 거는 이제 계속 저희가 끊임없이 주인공이 죽을 때까지 계속 반복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주인공이 죽을 때까지 계속 반복될 수 있게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장은 이제 주인공이 죽을 수 없으니까, 일단 무조건 무한대로 작동되게끔. 하나씩 하나씩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스크립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계속 반복을 시킬 거냐면, 자, 일단 여기 이제 스타트 웨이트 밑에, 그러니까 최초로 그냥 여기 시작하기 전에 잠깐 대기를 하는 거고요. 자, 여기 밑에다가 저희가 하이문이라고 일단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문. 자, 일단 하이문이라고 만드시면 하이문은 끝도 없이 계속 이제 반복되는. 자, 역할을 할 때, 사용되는 일단 특정 문법인데, 자, 일단 제가 여기 true라고 적었죠? 일단 true라고 적으면, 자, 무한대로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하이문을 원래 배우신 분들은 되게 위험한 문법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코루틴에 작동된 함수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작동됐을 때는 중간에 이제 포가 돌면서 어차피 여기서 대기하기 때문에 무한대로 이렇게 돌긴 하지만 중간중간에 쉬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이 작동이 될 거고요. 자,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중간에다가 한번더또 씌워줄 겁니다. 왜또 쉬냐면 10마리가 나오고 나서 일단 기획상으로 웨이브 웨이트라고 하나 만들어서 저희가 또 일정한 시간 동안 대기 후에 그 다음에 뭐 등장하게끔 하도록 하죠. 너무 실수 없이 나오면 또 이것도 문제니까 저희가 이제 일단은 웨이브 웨이트란 걸 만들 건데, 자 일단 대충 저희가 이제 2초라고 적었는데, 자 이렇게 2라고 적지 말고 금방 말씀을 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퍼블릭해서 여기다가 웨이브 웨이트 있죠? 자 웨이브 웨이트를 이렇게 넣어주시고 대략 한 2초 정도 주도록 하죠. 자 이렇게 2초.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시안해 주시면,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저희가 1차적으로 이제 확인이 됐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무한대로 돌다가 만약에 이제 제가 게임에서 이제 죽게 되면 그때 이 하이문을 나가 버릴 겁니다. 왜 나가냐면 뭐더 이상 들어올 이유가 없겠죠. 예, 이제 작동이 잘 되고 있으니까. 자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더 이상 들어올 필요가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때까지는 돌게끔 할 건데 아직까지 나가는 코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은 이제 플레이를 정지할 때까지 계속 반복이 될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하나씩 분석해 보면, 자 최초로 얘가 작동되면 자, 스타트 웨이트만큼 되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이문을 만나게 되면 계속 반복을 하는데, 자, 이게 아마 안에 아무것도 코드가 없다면 되게 위험한 코드였을 겁니다. 자, 근데 호문을 돌면서 매번 한 마리 나올 때마다 0.75 간격으로, 자, 이렇게 등장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모든 작업이 다 끝나면 다시 웨이브 웨이트라고 해서 2초 동안 대기 후에 다시 여기서부터 또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또 여기서도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계속 반복이. 자, 여기까지 다 되셨으면 저장하시고요. 다시 이제 유니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한번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나오는데 뭐 계속 이제 둘, 자, 이렇게 나오다가, 자, 일단 10마리 이상 나와서도 이제 뭐 계속 나와야 되겠죠? 잠깐 10마리가 나오게 되면 한 지금 있네요. 자, 일단 2초 정도 대기했다가 또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계속 진행되다가 어느 타이밍쯤 되면 2초 정도 텀을 갔다가 자, 또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끊임없이 계속 이제 나올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작업을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위치만 일단 저희가 이제 잡아주면 될것 같습니다. 위치.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 나와야 되겠죠. 흩어져서 나와야 되겠죠. 너무 이렇게 한 군데에서 나오고 또 중앙에서 나오면 이건 게임이 아니겠죠. 자, 그러면 한번 그 작업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스크립트로 이제 가주셔서, 자, 일단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위치를 담당하는, 이제 그 위치를 담당하는 곳이 여기 스팟 포지션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저희가 앞에 배운 거를 좀 잠깐 한번 활용하도록 하죠. 활용하도록.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도 이제 저희가 랜덤.range. 자,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 6에서 6까지 범위. 그러니까 X에서 랜덤으로 마이너스 6에서 6까지 범위로 쓰겠다 일단 작업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저희가 여기도 이건 이제 랜덤을 하지 말고 높이 값은 위로 한 16부터 자 이렇게 떨어지게끔 저희가 일단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해주시면 이제 사실 위치도 이제 높이 값이야 항상 입장하면 되는 거고 뭐 나온 위치 값이 저 위쪽이겠죠. 자, 그 다음에 X축 값만 랜덤으로 마이너스 6까지 마이너스 6에서 6까지 범위로 랜덤으로 나오게 하는 겁니다. 자, 다 되셨으면 저장을 하시고요. 자, 다시 유니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이제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좀 기다려야 되겠죠? 이제 적이 나올 때까지. 자, 이동을 하면서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나오시죠? 자, 위에서 이제, 몬스터도 나오고, 자, 몬스터라고 계속 그러는데, 적 우주선이죠? 자, 적 우주선도 나오고, 그다음에 운송도 이제 랜덤으로 막 떨어지는 거 다들 보이시죠? 자 이렇게 되니까 조금 더 이제 좀 완성도가 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너무 많이 이렇게 빨리 나올 것 같으면 당연히 이제 시간을 조금씩 이제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약간 뭐 이래서 나는 한 마리 나올 때마다 너무 한 마리 한 마리가 생성될 때마다 너무 간격이 길어. 그러면 여기 보시면 스판 웨이터. 자 그래서 0.75로가 돼 있는데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가서 0.75된 거를 뭐 2초. 자, 바꿨다. 자, 이런 플레이를 해보시면.
좀 기다리셔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좀 전보다 이제 더 이제 낮게 이제 작업이 이렇게 좀 이제 몬스터들이 천천히 나오는 걸 일단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근데 한 마리가 이렇게 왼쪽으로 살짝 걸려서 이렇게 들어가네요. 예, 생각보다 이제 범위가 조금 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이쯤에 이제 걸린 것 같으니까 저희가 이제 스크립트로 가셔서 넉넉하게는 하지 말고 그냥 5호 정도 하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하셔서 또뭐 이제 시야에서 벗어난다 그러면 뭐 점점 더 줄여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한번 이제 나온 위치도 이제 이렇게 맞추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유니티로 가셔서 지금 이제 항상 비행기가 저희 주인공이 항상 위에만 있죠. 그래서 Z값을 살짝 시야 기치를 한 여기쯤에 옮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야지만 이렇게 막 움직일 때 자, 위 시야 기치에서 여기서 시작해야지 뭐 적당한 위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운석이라든지 이제 적 몬스터가 나올 건데 이제 이렇게 작업하면 뭐 저희도 이제 당연히 공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이제 적 우주선 몬스터처럼 저희도 이렇게 총알을 쏘게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플레이 버튼을 잠깐 꺼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저희가 이제 미사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이번 미사일은 정 미사일이 아니라 나의 이제 주인공 미사일이죠. 그래서 똑같이 여기 게임 오브젝트 가셔서 이제 3D 오브젝트, 자, 쿼드라고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일단 저희가 이제 90도로 일단 회전해 이제 보이겠죠. 자, 그리고 높이는 5 그냥 두시면 되고, 일단 편집 중, 일단 뭐 이거는 Z는 0 중앙에 놓고 일단 작업을 할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메쉬 콜리드는 이제 메쉬 콜리드를 이용해서 리지바디를 쓸때 일부 지원되지 않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일단 사용하지 말도록 하죠. 나중에 이거를 박스 콜리드로 이제 수정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작업하셔야 될게 뭐냐면 디폴트 마테리얼 돼 있죠. 자, 이거를 앞에 돈이 있었군요. 자, 일단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건 적이 사용했고 오렌지 색깔은 이제 제가 사용하도록 하죠. 그래서 오렌지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제 나오시겠네요. 자, 나오실 겁니다. 자, 자,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이제 기즈모 때문에 좀 가려져서 좀잘안 보이는데 여기 기즈모 버튼을 클릭하셔서 좀 살짝 기즈모를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커가지고 네, 이제 확인이 불가능하니까.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정상적으로 자, 이렇게 작업이 됐습니다. 자, 다음에 이름을 일단 저희가 이제 변경하도록 하죠. 일단 저희가 뭐이 네임들을 맞춰서 LM 미사일이라고 돼 있죠. 이번에 저희는 플레이어니까 플레이어 미사일. 자, 이렇게 수정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플레이를 누르게 되면 미사일이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아래가 아니라. 자, 그래서 일단 여기다가 우리가 일단 리지바디를 연결해 주셔야 될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그라비티는 저희가 안쓸 거니까 이렇게 중력을 이제 꺼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사용해야 될 게, move. 자,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나오는데, 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총알이 아래로 내려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5라고 자, 입력하도록 하죠. 자, 이걸 뭐 따로 클래스 컴포넌트를 만들지 말고, 있는 건 이제 그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자, 마이너스 5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총알이 이제 위로 쭉 올라가죠? 자, 이렇게 왜 위로 올라가냐면, 마이너스 5로 입력해서, 자, 올라가는 이유는, 자, 스크립트 열어보시면. 자, 원래는 이제 여기 방향의 곱하기 스피드였죠. 자, 근데 제가 이제 여기다가 만약에 실제 인스펙트 창 입력된 값을 이제 적용을 시키니까, 최종적으로. 자, 마이너스 5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끼리 곱하게 되면 결국, 양의 방향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총알을 만들었고요. 자, 근데 스피드가 너무 느리니까 한10 정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총알을 플레이하게 되면 좀 낮네요. 자, 그렇죠. 자, 일단 여기까지 되셨으면 저희 이제 미사일도 이렇게 프리팩으로 만들어 놓고 자, 필요할 때 저희가 이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렇게 게임 오브젝트를 지워주시고요.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좀 세이브를 하고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적들이 나오게 되죠.
자, 이제 나오게 되면 저희가 이제 미사일을 만들었기 때문에, 미사일을 일단 쏘게끔 저희가 작업을 또 이제 하면 될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일단 적처럼, 저기 보면 적 비행기처럼 일정 시간 간격에 한 번씩, 총알을 쏠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컨트롤 키 있죠. 왼쪽에 있는 레프트 컨트롤 키를 클릭하면, 총알이 나오게끔 저희가 한번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인공, 자, 주인공의 총을 나갈 위치를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업은 저희가 앞에 보시면 에너미에서 이렇게 파이 포지션이라고 총을 나갈 위치를 잡아줬죠. 네, 동일하게 저희도 이번에 일단 빈 게임 오브젝트 만드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름을 파이 포지션이라고 정하고 일단 주인공 여기 안에다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넣어주시면 위치 값은 일단은 자, 일단 Z는 0으로 해주시고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파이 포지션 위치가 딱 중앙에 이제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살짝 한 여기쯤에 저희는 나가게 할 거니까 한 여기쯤 위치 시켜주시고요. 일단 플레이 위치로부터 Z 값은 0.5. 자,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시면 이제 총알 위치는 자 여기서 이제 나가게끔 저희가 이제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세이브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스크립트로 가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립트는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가 플레이어 컨트롤러라고 만들었죠? 컨트롤러. 자, 그래서 여기다 들어가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여기다가, 자, 이번에 저희가 이제 컨트롤 키를 입력하게 되면 총알을 나오게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앞에 저희가 주신 이제 업데이트 함수 있죠? 자, 이거를 다시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드실 때 주의할 점이 당연히 스펠링이 틀리면 안 되고요. U자는 대문자입니다. 이렇게 대소문자 구분하니까 주위에서 일단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일단 여기 업데이트가 두 개죠. 주로 픽스드 업데이트는 물리를 업데이트. 그러니까 우리가 키보드 누르고 있으면 좌우 누르고 있으면 매번 물리 움직임을 이용해서 일단 리지바디라는 애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작업은 보통 여기다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단순한 어떤 키 입력 값들을 처리할 때 있죠. 만약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if란 명령어를 쓸 건데 if는 이제 만약이란 뜻입니다. 자, 만약에 이 안에 있는 조건이 만족할 때이 중괄호 있는 걸 작동시켜라. 자, 뜻인데, 자, 이 안에 있는 조건. 자, 뭘로 만들 거냐면, input에 get button down이란 걸 만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파이어. 여기 대소문자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1이라고 넣어주시면, 오른쪽 left 컨트롤을 말하는 건데,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left. 자, 이게 값이 true가 왔다면, 그러니까 이제, 키보드로 누르게 되면 이 함수가 외부에 이제 true라고 알려줍니다. 마치 이제 자판기가 작동이 될때 어떤 만약에 콜라 버튼을 클릭했다. 그럼 콜라가 나오겠죠? 그것처럼 우리가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으면 얘가 true라는 걸 리턴해서 여기 늦는이라고 보시죠? 자, 이렇게 띄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뒤집으시고요. true랑 같다면 이 안에 있는 걸 작동시켜라. 자, 결국은 키보드를 클릭하게 되면 자, 안에 있는 걸 작동시키라는 건데 자, 여기까지 이제 되셨으면 키 감지는 이제 완료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뭘할 거냐면, 우리가 이제 위에다가 멤버 변수를 두개 만들어 줄 건데, 하나는 이제 게임 오브젝트라고 만들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shot이라고 이렇게 하나 만들고요. 자, 밑에다가는 저희가 또, 위치 값은, transform.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작업을 했었죠? 예, 그리고 이름을 파이어 포지션이라고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hot에다가는 우리가 방금 만든 미사일을 연결해 줄 거고요. 파이어 포지션은 우리가 시작되는 위치를 자 이렇게 연결해 줄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되는 위치, 총알이 시작되는 위치. 자, 해서 여기까지 다 되셨으면 저장하시고 자 유니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티로 오셨으면 일단 샷 부분이 이렇게 논의로 되어 있죠. 자, 여기다가 플레어 미사일 자 연결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파이 포션은 좀 전에 우리가 금방 작업했다. 자, 이걸로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잘 해주셔야지 크게 문제 없이 작동이 잘 되실 거고요. 다시, 플레이어 컨트롤러 가셔서, 자, 여기다가 이제 마저 작업하도록 하죠. 자, 일단은 이제, 여기 두 개는 이제 실제 원본에 대한 어떤 이제 복사를 하기 위한 원본 값을 가져온 거고, 자, 매번 똑같은 패턴이죠. 자, 실제 여기서 이제 컨트롤 키를 누를 때 복제를 할 겁니다. 자, 앞에 먼저 샷이 들어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위치 값은, 파이어 포지션 있죠? 네, 이걸 이용해서 포지션 값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로테이션. 자, 이렇게 다 해주시면 끝났죠? 자, 일단 여기까지 되셨으면, 자, 한번더 이제 세이브 해주시고요. 자, 다시 유니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티로 오셨으면 자 플레이 버튼 누르시고요. 네, 그 다음에 한번 컨트롤 키보드 누르도록 하죠. 근데 잘된것 같은데, 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자 여기는 잘 보이시죠? 네, 여기는 막 클릭하면 생기는데 실제 총알이 안 보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저희가 앞에 여기 플레이 미사일 테스트할 때 90도로 돌리고 작업을 했죠. 근데 이제 실제 플레이를 할때 보면 여기 컨트롤 키를 누르면 생기긴 하는데 회전 값이 90도가 아니라서 자,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자,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이제 당연히 이제 해결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스크립트로 가서 저희가 이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인은 이제 뭐냐면 지금 저희가 잡은 파일 포지션을 통해서 일단 로테이션 값을 이렇게 넣어주는데 로테이션 값이 뭐가 잘못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파일 포지션을 우리가 실제 이제 그 게임 오브젝트로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죠?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일단 봤더니 이제 이게 뭐 문제네요. 일단 시작 위치는 잘 맞춰줬는데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90도가 회전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여기가 90도로 안 바뀌어서 자,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다 되셨으면 엔터 이렇게 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플레이 버튼을 다시 누르시면 자, 컨트롤 키를 자, 이렇게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나오시죠? 이렇게 잘 나오시죠?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하셨으면 자, 이제 우리가 크게 문제 없이 총알도 쏘고 적도 나오고 자,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아직까지는 스피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전반적인 이제 설정을 안 해줘서 좀 밋밋해 보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제 전체적인 구조는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장에는 뭘할 거냐면 우리가 이제 총알을 쏘아서 일단은 적을 맞추게 되면 일단은 저희가 사운드를 출력할 거고요. 그리고 터지는 파티클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